너 진짜 가면 헤어지는 거야. 아, 맘대로 해. 아, 씨. 진짜. 아. 와, X될 뻔했네. 헤어질 깡도 없네. 어, 예리야. 어디야? 아, 만날까? 아, 그럼 갈게. 여보세요? 야, 나 지금 빡쳐. 아, 니네 만나가지고 지금 성수 왔거든? 근데 나 버리고 갔어. 야, 근데 승엽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너 혹시 영준이 형? 알아? 승엽이랑 다 안다는데? 알아? 아니, 카페에서 계속 웃으면서 카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냐 물어봤거든? 근데 자꾸 일이래. 자꾸 나가가지고 전화하고, 전화할 때 웃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통화 보여달라 했어. 안 보여줘. 그래서 내가 카톡을 열라고 했다? 근데 열었거든? 근데 영준이 형이 있길래 그냥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보고 싶다 하고 하트 있고 뒤에 배경 뒤에가 여자 사진인 거야. 어! 친구 아니야? 내가 뭐라 했거든? 개지랄했는데 쥐가 적반하장인 거야. 뭐 실례 어쩌고 뭐 이 짓하면서 진짜 맞냐? 존나 그러고 갔어 얘. 몰라. 미친놈 같아. 지가 뭘 잘했다고. 어? 아, 몰라. 아, 나 지금, 아, 기분 안 좋아. 그냥 끊어. 아씨. 이런 거를 보면 뭐하냐. 몇 시? 아, 12시에 보고 그랬는데 지금 1시 15분이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려면 이 정도 기다릴 수 있어 나는. 아, 근데 진짜 너무 늦게 오긴 해. 야, 여기 있어? 어, 여기서 보기로 했잖아. 여기 영창 디지털 타워 앞에서. 학교로 가야지. 아, 아니야, 날씨 좋아가지고. 우리 어디 가? 어, 예리 오늘 너무 예쁘다. 뭐야 이거? 나 배고파. 배고프다고? 응. 어디 카페 가기로 한 거 아니었나? 브런치 카페 갈까 그러면? 응. 찾아온 데 있어? 여기 성수동 내가 조금 몇 개 봐놓긴 했는데. 가자. 어, 어제 안 좋은 일 있었어? 응? 아, 예리야, 근데 저기 내가 2시간 동안 찾아가지고 먹은데 맛있지 않아? 카페는? 아, 여기 갈까? 여기도 유명하던데? 찾아본대요? 어, 여기도 찾아봤지. 코스가 여기서 여기야. 너 걸을 때 힘들까봐 내가 10m 안쪽으로 다 짜놨거든. 어, 나 통기레이드. 어, 밥을 샀으면 커피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XX이 진짜. 아, 돈도 없는데, 진짜. 아니, 근데 아까 먹은 데가 그 흑백요리사 이번에 나올 뻔했던 분이 그 음식점 하신데, 그래서 아마 시즌2에 나오실 수 있다고. 이거 통기레이드 맞아? 아, 이거. 유자헤드잖아. 아니, 귤 똑같은 그 노란색. 다시 시킬까? 아, 됐어. 뭐 기다려야 되잖아. 아니, 뭐 어제 뭐, 누구 돌아가셨어? 친척분 뭐. 왜 이렇게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너 왜 눈치도? 어? 너 왜 눈치도? 아니, 나는 너랑 기분 좋게 데이트하려고 속성에까지 왔는데. 아, 나 기분 좋아. 아니, 내가 아예 안 좋아 보여. 어떡하라고. 아니, 그래도 나는 너랑 좀 잘 지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피곤해. 아이고, 뭐, 도시의 피곤하면 어떡해.
졸지니까 피곤하지. 늦게 잤단 말이야. 왜 낮에 푼 거야? 아니 근데 성수동 같은 데는 낮에 이렇게 카페거리나 맛집도 많고 하니까. 나 원래 지금 사실 점심 피크잖아. 나 일해야 될 시간인데 너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잖아. 선생님. 야 그냥 좀 맛있었다. 여기 카페 좋다. 아까 맛있다 했잖아. 아 이거 워딩이. 아 맛있었다. 이게 아니고. 아니 아까 맛있다 했잖아. 몇 번 말해야 돼. 아 여기 카페도 성수동 제일 유명한 데란 말이야. 귀게 안 보여. 직접 내리신다고. 근데 왜 애들 먹고 커피 먹어야지. 아 진짜 맛있어. 아 맛있긴 해. 뭐 봐? 아 얘네 뭐 봐? 아, 폰을 봐. 아, 둘이 있는데 왜 폰을 봐 너는? 아니 연락이 왔잖아. 아니 연락 끝났어. 나 사진 찍어. 사진 아까 밥집에서 또 밥 시키고 5분 동안 사진만 찍어가지고 쉬어가지고. 배경 다르잖아. 찍을까? 나 왼쪽 얼굴 그러니까 왼쪽에서 찍어. 위에서 이쪽에서. 항공샷으로? 여러 개. 구도 여러 개. 근데 이 기계 일단 나오게 한번 찍어볼까? 여러 개 다 찍어줘. 아, 이거 이렇게. 오, 야. 오, 야. 화분데, 화보. 우와. 왜 이렇게 가까이 찍어? 조금만 멀리 가봐. 아니, 너 가까이서도 있고. 야, 봐봐. 아니, 얼굴을 가운데 오게 해야지. 아니, 너 좀 닦고 찍어야지. 좀 멀리서. 같이 찍을까, 같이? 나 왼쪽에서 찍어야 된다니까. 왜 만족스러워? 예리야, 너한테 나는 뭐야?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주말에 이렇게 성수동에서 점심에 맛있는 거 데이트하는데. 예쁘다. 뭐야? 뭔데 이거? 예쁘지 않아? 어, 예쁘긴 하네. 잘 어울리겠네. 진짜? 어, 갑자기 기분 좋아진 것 같은데? 그냥 뭐. 어, 얼만데? 70? 아쉽긴 한데. 아 근데 너 이거 되게 비슷한 거 있지 않아? 나 이거 없는데? 그니까 이거는 없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 내가 그때 본 것 같아. 완전 달라. 완전 다르다고? 응. 그거 편집샵에 있는 거 아니야? 응, 근처에 있긴 한데 좀 비싸. 아 근데 가서 그러면 입어보고 잘 어울리면 내가 사줄게. 진짜로? 아 그럼 내가 뭐, 거짓말 아니야. 진짜? 응. 여기 근처에 있던데. 아 그럼 내가 전화 한 통만 한다. 잠깐만. 알겠다. 아, 전화 좀 해달라, 씨. 어, 야, 승엽아. 어. 야, 너 미안한데, 저 한 70만원 있냐? 70? 어. 아, 진짜, 씨. 뭐, 전화를 하자마자 70. 급한 상황이라 그래. 지금 긴급사태야. 너 사고 쳤냐? 아, 사고 친 게 아니고, 지금 예리랑 데이트하는데. 아, 또 무슨, 뭐 어디 편의샵에서 뭐, 70만원짜리 뭐,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가오가 있잖아 생각해봐. 퐁퐁이 새끼 하여튼. 아니 치지마 있냐고. 나 지금 이거 안 사주면 나 진짜 헤어질 것 같아. 아 없어 끊어. 아니 야 생각 끊지 마봐 잠깐만. 야 그런 여자 만나지 마 제발. 나처럼 수빈이처럼 좀 그렇게 좀 정신 바뀐 애 만나야지. 끊어. 아니 야 생각해봐. 이씨
어떻게 느꼈어? 어, 아, 내가 통화하느라고. 아, 그 편의점 가자. 응, 나 이거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응. 내가 다 마셔보려고. 아, 아, 가자. 이제 조금 컨디션이 좀 올라왔구나, 이제. 응, 잠 깼어. 아, 여기네. 응, 들어가자. 예리야. 다음 주에 뭐해? 다음 주? 어? 왜? 아, 혹시 다음 주에 나가냐? 왜? 아, 내가 지금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뭐야, 가격 보고 너가 사준다며. 아, 그럼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아니, 근데 일단 오늘 일단 바뀌어.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좀 입어보고 막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사면 되는 거니까. 아, 다음 주에 물건 없어, 어떡하게? 아니, 있겠지. 파는 물건이 어떻게 없어, 갑자기. 왜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아니, 그럼 아까 사준다 왜 한 거야? 주고 싶은 마음은 아니, 말을 진짜야. 하지 말던가. 아니, 마음은 진짜야. 가방 좀. 어차피 약속 있으면 가야 돼. 어? 약속 있으면 가야 된다. 왜 이거 A도. 진짜 씨. 아, 죄 많은 인생. 아. 야, 우리 아, 왔어? 잠깐만. 뭔데? 일. 누나 있다 왔어. 아, 그냥 뭐 집에 있다 왔어. 아, 누나 있다 왔는데. 집에 있다 온 복장이 아닌데, 지금. 아니야, 너 오늘 뭐 준비했지. 너 태희 잘 만나고 있어? 아, 난 뭐? 아, 씨. 심심한데 태희한테 전화 해볼까? 아, 전화 빨리빨리 왜 이렇게 안 받아? 어? 아, 왜? 아, 말투가 존나 띠껍다. 아, 왜? 왜 전화했어? 아, 저기서 돈 입금하는 날 아니야. 돈 많이 벌었어? 아, 벌고 있어. 빨리 입금해. 일 열심히 하고. 너 놀 때 아니다. 아, 열심히 할게. 대답! 똑바로, 씨. 예. 알았다고. 아, 알았어. 걔 너한테 돈 껐어? 아니, 빌려 준 게 있어가지고. 아, 진짜? 그럼 한 달에 100만원씩 갚아야 돼. 아... 뭐 갖고 싶어 했어?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아, 갖고 싶은 거 얘기해. 다 사줄게. 뭐야. 다 사줄게. 아, 센스 뭐야.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그냥 링크만 보내. 같이 가도 되고. 아, 뭐야. 오늘 뭐 할래? 그냥 저녁에 아, 나 아는 형이 빠가거든. 빠가서 우리 한잔 할까? 좋지. 그러면은 잠깐만. 요 근처에 호캉 쌀 만한 데 하나 있거든? 여기거든? 어, 좋아. 봐봐, 여기. 여기 수영장도 있고. 예약했어? 아, 뭐 예약 가서 그냥 바로 결제하면 되지, 뭐.